어떠셨어요? 아, 감사하죠. 그 뭐야? 척수 손상이었지 않습니까? 그쵸. 예. 거기다가 뭐 젊은 나이도 뭐 고혈압, 당뇨, 뭐 그래서 뭐 원장님이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집사람도 수술 잘했다고 합니다. 아, 사모님도요? 네. 저 한 8년 손관계 못했는데 잘했다고. 저 처음에는 뭐 이러고 가서 부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야기를 했는데 예,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죠. 예, 잘했다. 수술 받으시기 전에 네. 사실 이게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시잖아요. 그러죠?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게 또 네. 흔한 게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뭐랄까 걸림돌이라 해야 되나 걱정이 되셨어요?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다른 그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또 받았었어요. 뭐 고형물도 넣었었고 다치기 전에 이제 일단은 뭐 의료에 대한 신뢰성이죠. 신뢰. 그래서 제가 그 제 사는 지역에서 한 세 군데 전문대를 전문 쪽으로 하는 데를 갔었어요. 메디컬 센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1년에 수술하는 횟수가 적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믿음도 좀 그래서 우연치 않게 원장님 뵙게 됐고 그래서 환자분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이렇게 환자분들 뵈보면은 이제 다른 병원들을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연세가 사실 선생님 좀 젊으신 편이고 60대 70대 되시니까 대개들 병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의사들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려도 세간경 끼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죠. 충분히 이해 가요. 제일 또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, 좋은 비용도 아니죠. 결단 내리는데 아, 여자들 성형수 이거 가슴 수술도 하지 않느냐. 근데 이거 이 수술은 거기에 대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다. 저 주변에 또 이야기해요. 저가 아픈 것을 알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. 성관계는 어떻게 하는지. 예전에는 뭐 전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. 근데 요즘 이제 제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서 수술한 지는 이제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. 뭐 저 친구들한테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저 권유를 한다. 해요. 네. 네. 아 정말로 해요. 네. 일단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권유 같은 거 못 하는데 네. 했고 만족하기 때문에 권유합니다. 선배들한테도 권유로 60세 되면 한다고 저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. 지금 그 선생님 길이를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보다는 길어지시긴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수술 전에가 9cm였는데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직후에 11.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cm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cm로 돌아왔거든요.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한 2cm 이상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요. 연습은 저 하루에 꾸준히 하는 아무튼 뭐 잘 쓰시고 하시니까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. 제가 감사드리죠. 고맙습니다. 만 1년 그 다음에 뭐 한 그 다음 1년 반 정도 있다가 혹은 2년 있다가 한번 꼭 오세요. 저희가 지금 저 6개월 됐으니까 그다음에 1년째 또 제가 이렇게 내용을 1년째 오시면 되고요.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길이하고 잘 쓰시나 6개월째는 꼭 오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가끔가다 지금 뭐 이렇게 불편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해드리니까 의사들 혹은 치료자들이 해야 치료진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환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걸 두 번 세 번 받아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걱정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오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염려 마시고 지금 안의 상태 아까 확인했을 때 좋았으니까 잘 쓰시고요.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